백신 2회 접종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마스크를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한 대한민국 경제 대통령 정세균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처음으로 경인선이 개통된 이래 국민들의 이동과 물류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철로는 도심지를 단절시키고 도시의 통합적 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소음, 진동, 분진 그리고 선로 인근의 슬럼화 등으로 시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회 경제적 손실도 막대합니다. 최근 우리는 도심 철도 지하화의 성공적인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1904년부터 운영되어 온 경의선 중 마포 연남동에서 용산까지의 구간 약 6.3km가 지하화되었고 이 구간의 지상에 아름다운 숲길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숲길은 도심과 도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문화의 산책로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의 멋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큽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수없이 많은 탄원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철도 지하화는 아직 풀지 못한 숙원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철도에 의해 분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미래형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 하루속히 시민들이 소음과 분진 없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대 도시의 인구는 합치면 총 1,9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분들은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하여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상가와 주거시설 등을 짓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지분 정립형 공공주택 등의 건설도 희망하고 계십니다.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여 미래형 친환경 공간으로 바꾸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그곳들 자체가 세계적 명소가 되고 해당 도시들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현재 지하화가 검토되고 있는 구간은 서울 중심 수도권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의 경우 신대동부터 파남 나들목까지 경부선 13km와 대전 조차장부터 가수원까지 호남선 11km, 대구의 경우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의 경우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입니다. 우선 5대 도시부터 지하화를 시작하되 추후 단계적으로 인천, 수원, 천안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철도 지하화의 걸림돌은 예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겠습니다. 철도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부지의 사용권을 이전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고 철도 역사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이 BTO 방식으로 개발하여 정부의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
50년 정도 되는 것이죠. 운영권을 갖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습니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균형 발전을 촉진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언제까지 예산 탈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하게 길을 찾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수도권 7개 자치구의 의뢰로 연구한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 자료에 의하면 투자비용 약 14조 원에 대해 생산유발효과 28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0조 원, 임금유발효과 4조 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큽니다. 이는 다른 도시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시민, 민간이 모두 윈윈하는 사업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는 도시 경쟁력 강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 29만 명, 5대 도시 전체로 5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클라우드,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과 같은 8대 선도 분야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도 스마트시티나 도심지 철도 지하화와 같은 미래형 프로젝트에 연결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의 숙원인 철도 지하화, 이는 분명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의 멋진 화해가 될 것입니다. 밥을 짓는 일에도 도시를 바꾸는 일에도 적절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과감한 도심지 철도의 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경쟁력이 급상승하는 강한 대한민국, 저 정세균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